제 예상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자, 지금부터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년 만에 네,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스프링, 네, 봄에 맞게 돌아온 그녀 박범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요. 너무 떨리고 설레고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도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자, 보미 씨, 네, 너무 떨리고 설레인다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네, 어제 잠 정말 못 잤어요? 좀 설쳤던 것 같아요. 아, 설쳤구나. 네, 8년 만에 네 무대에 섭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이게 정말인가 싶기도 하고 너무 떨리네요. 네, 네, 설레고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8년 동안? 그동안 열심히 음악도 듣고요, 드라마도 보고, 네? 영화도 보고 그랬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네, 여러분들을 기다려왔군요. 네네. 네, 자, 8년 동안 무대가 그립지 않으셨어요? 팬분들이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죠. 네, 잠시 뒤에 또 팬분들과 만남을 또 이곳에서 네, 준비를 저는 또 할 텐데,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준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팬분들 정말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너무 기다려주셨는데 네. 그만큼 제가 열심히 하고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곳 네, 일자토에 네, 가장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어요. 아, 네. 네, 아마 역대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자, 그만큼 박범 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이시니까 네, 함께 네, 이 순간에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범 씨, 8년 만에 박범 씨가 네, 함께 가져온 네, 앨범, 네, 앨범 제목이 스프링. 네, 어떤 앨범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봄이라는 네. 타이틀이 있는데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네. 따뜻한 봄이 여러분들한테 따뜻함으로 다가가기 네. 다가갈 거라고 다가가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앨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음악을 들으면서 한 곡 한 곡씩 한번 들어본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범 네, 하이라이트를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네. 어떤 노래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모두에게 따뜻한 봄이 오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두 번째 곡. 네, 시간이 흘러 보고 싶은 내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곡입니다. 네, 제목이 내 연인이라는 곡이고요. 자, 네. 세 번째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애정이 식어버린 연인에게 직설적이고 당찬 메시지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네, 윤가마 형제와 프로듀서 팀 네, 투챔프가 심혈을 그려서 만든 곡이죠. 창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잠깐 뭐 들었는데 많은 분들도 네, 다 들으면서 아, 역시 박범표 음악이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만큼 네, 박범 씨의 호소 목소리가 또 잘 어울리는 곡들로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